안녕하세요. 칸바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셔서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설치하고 싶은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칸바, 이건 CANVA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며 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 터치, 칸바 이력으로 된 앱을 우리는 설치할 겁니다. 설치한 후에 열기 버튼이 나와요. 열기 터치하시면 상단에 6만 개 이상의 템플릿을 검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 인스타그램 이야기 등 여러 SNS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이미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캔바를 이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유튜브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여러 또 검색 단어가 나오죠. 이 중에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을 터치합니다. 그럼 유튜브 썸네일에 적합한 이미지 디자인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자가 써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 이미지를 골라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 보시면 조금은 기초기 때문에 쉬운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짓 트래블링 이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하시면 마음에 드는 것을 눌러 편집을 시작해 보세요. 안내 멘트가 나와 있죠. 여기서 먼저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터치.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갤러리, 이미지, 색상, 필터라는 거 보여주는데 우리는 현재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보다가, 오, 저는 이걸 지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와 콩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 터치. 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글 내용을 터치하게 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씨를 이렇게 피우고, 그리고 여기다가 맛집 하고 두 줄로 해서 엔터를 칩니다. 시루와 이렇게 글씨를 변경한 다음에 위에 체크 버튼이 있어요.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씨 폰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폰트를 눌러서 쭉쭉 올라가 봅니다. 쭉쭉 올라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글씨 선택하면 되는데 제목은 항상 두꺼운 책이 선명하고 눈에 띄고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 한산스 터치하시고요. 또 여기에 체크 버튼이 나와 있죠? 체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를 바꾸고 싶으면 글씨 숫자를 눌러주시고 여기 발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적당한 글씨 사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또 체크 버튼 누릅니다. 글씨 색깔. 글씨 색상은 이름을 눌러주시면 터치. 그래서 기본값 위에는 색상 중에 나는 노란색을 하겠다. 빨간색을 하겠다.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란색을 했습니다. 또 여기도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글씨가 이 네모 박스 안에 가운데 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앙 정렬 눌러주시면 가운데 왔고요. 이 부분을 회전 다시 있고 꾹 눌러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에도 되고 일단 주로 가운데 중앙에 놓지요. 다 만들었다 하면 저장 버튼 여기 위에도 저장 있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지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 디자인 준비 중입니다.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뒤에 공유하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하단에 이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 보시면 캔바에 오는데 캔바에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템플릿을 시작했죠. 만들어진 것은 디자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디자인 있죠? 거기에 점점점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편집, 디자인 보기, 이름 변경, 복사, 삭제가 있습니다. 편집은 다시 수정할 때, 복사는 터치해 볼게요. 원본을 남겨놓고 수정하고자 할 때, 사본이라고 복사를 하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때, 터치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하면 다시 없어졌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이점세 개에서 편집을 눌러도 되고요. 그냥 이 이미지를 수정해야 된다면 터치하시면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수정하면은 우리가 처음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선택하여 처음 수정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향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이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이전으로 가시고 다시 스마트폰 홈에서 저장된 걸 보기 위해서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 보시면 갤러리 사진 순으로 보면, 시간 순으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만들어져 있지요. 앨범은 우리가 캔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캔바라는 앨범을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new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쓸까요? 카톡이라든가 SNS 공유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거 만든 것은 스마트폰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 겁니다. 감사합니다.